안녕하세요. 불뿌리농장 석정수입니다. 오늘은 배추심을밭 두둑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밭은 제가 심는 게 아니고 앞동네에 계시는 분인데 요번에 두줄 심기로 해서 배추를 심을 거예요. 좀 특이하고 저도 이걸 봐서 이렇게 심기 위해서 오늘 가서 영상을 한번 찍었습니다.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한줄 심기를 하게 되면은 한번 지나가면은 두둑이 세 개가 만들어지는데, 현재 두줄 심기를 하면서 한번 지나가면은 두둑이 두 개가 형성이 돼요. 전체적인 폭은 80cm짜리 두 개가 만들어지면서, 세골 가는데 결국 두골 만들어지지만 실제 심는 면적은 네 골이 되니까 훨씬 양이 늘어나는 거죠. 폭골 숫자도 줄어들고. 그래서 이게 다 완성이 되면은 저도 이렇게 할 예정이고, 이건 배추를 속에 심기 위해서 라인을 두 개를 넣은 거예요. 이따가 그 부분은 자세하게 다시 보여드릴게요.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심는 게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, 여기서는 지금,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. 이 집에서도 전에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, 이번에 처음 이렇게 배추는 심어 보거든요. 이분은 뭐 트랙터에는 거의 달인이에요. 100m를 그 후진해서 가는데, 거의 뭐 자로 잰 듯이 골과 골 사이를 아주 정확하게 후진해 가지고 다시 오면서 이 두둑을 만드는데, 제가 본 사람 중에는 최고의 실력을 갖춘 사람이에요. 두둑 두 개가 정말 깔끔하게 형성이 되고 있죠. 그 사이에 홈까지 아주 정확하게, 홈도 물론 뭐 거기에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. 뒤에 이제 두둑 형성기 80cm짜리 두 개가 달려있고, 밑에 보면 이렇게 파이프가 달려있어요. 이 관리기는 트랙터가 두둑을 만들고 나서 끝에 나온 부분에 못 사는 곳을 두둑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 장착을 한 거예요. 폭이 80cm에 맞게 이렇게 아세아 관리기에 장착이 돼 있죠. 이걸로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또 비닐 씌우는 것도 80cm는 이렇게 이제 크기가 달라 가지고 그 관리기에 새로 장착을 했어요. 요 씌우는 장면은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배추 심기 전에 그두줄 심기 두둑 만드는 거 한번 간단히 보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